번째 모델은 이번에 G7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많이 와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 저 사람 진짜 아무런, 저는 여기서 말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저 사람 웃기게 생겼다, 저 사람 그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봤거든요. 누구게요? 수다. 누구님 바로 맞추셨어요. 모델 좋죠? 프로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행사나 뭐 현장에 이렇게만 있으면은 계속 이쁘게만 그리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익숙해진 방법대로 막 그리게 돼가지고 비슷한 그림을 계속 그리거든요. 그러면 약간 습관이 좀 고착화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봐도 계속 특징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 되게 캐리커처 작가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습관이 생기는 게. 또 근데 그 습관이 자기의 어떤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뭐 예쁜 형태의 그림도 좋지만, 어쨌든 최대한 특징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찾아가지고 이제 이미지 잡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뭐 이미 스타일 완성된 분도 있고, 막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배우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여기서는 마음껏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눈치 안 보고 막 그리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캐리커처의 어떤 다양한 매력들을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너무 잘 그리는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비교가 돼서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느는 거 아시죠? 아, 나는 이렇게 그렸는데 저 사람은 저걸 또 저렇게 보는구나, 또 저걸 저렇게 그려도 저게 저렇게 이미지가 나오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시면서 보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펑 캐리커처에 소속돼서 일할 때 제일 재밌었던 시간이, 이렇게 다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같은 모델을 그리고 같이 그림 비교해 보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할때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그림만 계속 그리고 외워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잘안 되니까, 항상 다르게 그리는 사람들 거를 많이 봐요. 그 옥스가 되게 그 신시티라고 만화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랑 되게 닮았어요. 약간 외계인 같은 인상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약간 요다같이 저는 생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회사의 나쁜 상사 이런 사람 그 감정 가지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같아요. 들켰군요. 저 예전에 라이브 한다고 앉아있는데 진짜 재밌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진짜 꼭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번 말한 적도 있어요. 진짜로 그려드릴 테니까 그림 그리실래요? 그 이분 그리실 때는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눈 밑에서 광대가 튀어나온다?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려고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세요. 광대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제 찾아서요. 말은 꼭 그게 막 부확 튀어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살짝이라도 이제 시작되는 지점 있잖아요. 땡, 끝났습니다. 일단 그리려고 했던 거는, 얼굴형이 이마가 굉장히 넓고 밑으로 오면서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마가 너무 넓게 느껴지다 보니까 위에가 크고 밑으로 서로 좁아지는 느낌을 좀 표현하면서 머리는 이제 조금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귀는 굉장히 커 보이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요다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얼굴형을 그렇게 하고 귀를 굉장히 크게 그려주면서, 코랑 요 하관이 굉장히 특징적인 웃긴 포인트들이 많아서 그걸 해주면서, 보시면 눈을 일부러 좀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눈을 이렇게 일부러 더 띄웠어요. 그리고 색칠도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눈동자를 반쯤 잠기게 그려주게 되면은 뭔가 개슴츠레한 눈의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마동석 눈 그리듯이 약간 개슴츠레한 느낌이 좀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코를 여기를 강조하면서 여기를 좁혀주면서 눈을 비율적으로 더 줄여주면서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고, 또 여기가 더 넓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조금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 이런 주근깨 같은 것도 좀 넣고. 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렸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가 넓으면서 밑으로 오면서 좁아지는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다 넓게 막 해주셨고, 그리고 귀가 굉장히 저는 커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귀 엄청 크게 그리셨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 재밌어. 그리고 눈, 아까 제가 말한 거, 개슴츠레 그린다? 이것도 굉장히 개슴츠레, 이런 게 훨씬 더 개슴츠레하게 나오죠. 여드, 이거 거의 뭐. 남아야 검버섯 병 걸리셨네. 굉장히 검버섯입니다. 되게 잘 나왔고,
코를 좀 더 크게 그렸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피부과에서 좋아할 그림인데. 이것도 여기가 넓으면서. 근데 이분이 사실 뭐 제가 사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뭐 70대는 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주름을 우리 저는 이제 웬만하면 팔자 주름 같은 것들은 잘 안 널려하고 눈가 주름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잘 안 널려. 왜냐면 너무 늙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 되면은 팔자 주름 좀 넣어줘요. 요건 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는 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튀어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여기도 굉장히 넓고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만 좀 이제 디테일하게 넣어주시면서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왜 코를 붙였냐라고 하면은 이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코가 올라가잖아요. 눈하고 눈썹 사이에 보면 되게 이제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늘도 져 있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더 코가 높게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으니까 눈을 좀 더 과감하게 더 붙여주셔도 훨씬 더 좋고 보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모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약간 이렇게 좀 꺼벙한 사람들 그릴 때 눈을 우리가 반쯤 잠기게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사람 반쯤 잠긴 게 아니고 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눈동자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당연히 위를 쳐다보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눈을 거의 약간 이렇게 직선에 가깝게 해주시고 나서 눈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위를 쳐다보는 느낌이 나진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라리 다른 쪽을 쳐다보든지. 아 근데 제가 특징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입의 모양이거든요. 약간 한쪽 입꼬리가 약간 이상하게 좀 올라가 있는 느낌이니까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보면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인데요. 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눈을 완전히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제 코가 훨씬 더 강조가 되면서 여기도 더 깊어 보이게 되고 코도 좀 높아 보이게 되니까 이런 얼굴의 면적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붙여주면서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크서클만 딱 넣어주시면 더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 위로 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것 좀 주의해주시면 좋겠고 이분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얼굴형이 뭔가 너무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얼굴 형태가 우리가 실제로 얼굴의 길이를 재면은 세로가 누구나 다 긴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길다라는 느낌보다는 넓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마가 넓고 광대가 뭐 넓고 뭐 코가 넓고 귀가 뭐 크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는 넓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넓게 그렸지만 여기를 길게 뺌으로 인해서 넓다라는 이미지가 갑자기 길다라는 이미지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턱 때문에 그래요. 누구인가? 어머나 누구예요? 룰루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데 누가 합쳐버렸어요 지금 희준 작가님 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재밌어요. 너무 잘했는데 나는 처음에 빡타는 줄 알았잖아. 아니 막 호통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길어가지고 가운데 가르치는 손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좋습니다.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주에 한 번씩 이거 진행을 하는데 한 번은 비공개로 하고 한 번은 공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하게 되면은 또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을 녹화해서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알람은 안 해도 돼요. 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은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